가을 되니까 외로워요. 봄이 오니까 외로워요. 결혼하면 정말 좋은가요? 부부 탐구 생활 제1탄. 아니 제 쪽에 귀를 닫고 계셨나요? 제가 잘 시작합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진짜예요? 바로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 제가 바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들 들으셨어요. 이게 원래 그 생방의 묘미예요.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그냥 아까도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남편분께서 핸드폰 들고 들어왔어? 이러니까 아내분께서 왜 들고 들어오면 안 돼? 너무 극적극이셔가지고 뭐 전화 오면 그냥 받으셔도 되고요. 깨톡이 오면 계속 하셔도 돼요. 오늘 자유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할 줄이야. 자 박수채 대한민국 부부들의 현실을 들려주시기 위해 부산에서부터 올라온 두 분입니다. 최강 야구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신 야구선수 김문호님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유명한 핵인싸 부인 심지어 옷도 지금 보라로 안 보시는 분들이 놀랄 텐데 김문호 선수님은 또 검은색을 입고 오셨어 칙칙하게 근데 또 아내분은 노란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더 이쪽에 잘 안 보이는데 아 그래도 아내분이 있으니까 더 근데 잠깐만요 보통 코디랑 헤어 메이크업을 직접 해주시잖아요 아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애들 둘을 챙기다 보니까 저와 이제 애들 둘을 챙기고 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본인이 좀 하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저는 오늘 샵을 다녀오신 줄 알고 샵 다녀오셨다니까 본인이 헤어 메이크업을 하셨대요 네. 저는 결혼식도 돌잔치도 제가 다 했어요 메이크업을 남편분은요? 거기서 뭐, 해주는 네. 뭐 이렇게 샵에서 일단 저희 짝짝이 분들에게 좀 늦었지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그러니까 네. 마이크에다가 말을 해야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네, 처음 해봐가지고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최강야구에서 지금 테이블 세터를 맡고 있는 야구 선수 김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민정입니다. 심지어 인사가 훨씬 더 짧고 간결한데 더 임팩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 우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5811님께서 김문호 선수 너무 팬인데 라디오라뇨. 근데 너무 긴장하셨나 봐요. 생방송은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많이 떨리네요 또. 근데 아내분이 있으니까 덜 떨릴 것 같은데? 아내가 있어 더 떨리는 것 같아. 무슨 말실수라도 네. 할까봐. 그러니까 아까처럼 네. 스킨십 하셔도 돼요. 제 남편한테 했던 것처럼. 제가 보시는 분들이 저를 뭐라 생각하겠어요. 근데 굉장히 혹시 MBTI가 어떻게 돼요? 각자? 저는 그 MBTI가 E, S 그리고 뭐지? F. 핀데요. 근데 이게 다 선택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어요. 우리 남편분은? 저는 INFP. 와, 네. 그래도 뒤에 두 개는 똑같구나.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아니 근데 원래 김문호 선수님은 원래 네. 웃음이 없으세요? 아니요. 웃고 있는데 계속 웃고 있어요. 죄송해요. 뭐 웃고 계셨구나. 네네. 근데 아까 저희가 광고 나갈 때 저 성민정님이랑 저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우리 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묵직한 맞아. 묵묵한 남편 맞아. 남자친구를 만난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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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이렇게 설쳐대는데 남자도 같이 설쳐대면 얼마나 그게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주는 사람도 좀 필요하고 네. 그리고 오빠도 솔직히 즐겨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본인이 그러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밝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웃음도 뭐 이렇게 웃기도 하고 뭐 저는 받아주는 재미로 또 계속하고 둘이 이제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은 지인분들이 네. 되게 좋아하지 네. 않아요? 아내분 오면은? 많이 좋아하죠. 근데 보통 텐션이 항상 이래가지고 집에서 초대를 잘 안 해요 지금. 그냥 꽁꽁 숨겨두는구나. 저만 보고 싶어서. 그래도 포장을 굉장히 잘하셔요. 말이 진짜 찐사랑이에요. 이영래님께서 야구 모르던 사람인데 성민정님 야구장에서 춤추시던 모습을 SNS에서 보고 반해서 김문호 선수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완전 팬이에요. 그 네. 춤추는 그 모습 SNS 지금 몇만 뷰 나왔어요?
이게 제가 한 건 아닌데 이제 유튜브에 쇼츠 너튜브 네, 응? 거기 너튜브 거기에 쇼츠 보니까 2천만 회가 넘더라고요. 2천만 회요? 네, 2천만 회가 넘더라고요. 아니 그럼 거의 저도... 대부분 대한민국 반 정도는 봤다는 건데. 아니 오늘 부산에서 오셨는데 가족들이 듣고 계세요? 아까 단톡방에다가 다 연락을 해놨습니다. 아 네. 진짜요? 어 가족들이 좋아하세요? 그 시, 혹시 어디 시댁 쪽? 아 네. 아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그 전광판 댄스 나오셨을 때 직접 그때 같이 저희 있었거든요. 야구장에. 시어머니 옆에서 네. 하신 거예요? 아 시어머니 옆은 아니고 시어머니는 이제 시어머니랑 시댁 식구분들은 저희 이제 스카이박스에 계셨고 아, 네. 저랑 이제 제 친구랑 그리고 저희 아들 시우만 네. 그 객석에 있었어요. 아, 그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추는 걸 보시고는 우리 형님이 네. 그 전광판을 찍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어머님 웃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전광판을 찍고 계신 그 형님의 이제 동영상에는 네. 우리 어머님이 웃음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실소 아니에요? 아니요. 어머 제발아 제발아 엄마. 어 진짜 우라미 네. 님께서 언니 형부 생방 보고 있다. 화이팅. 보고 계시네요. 우리 우라미 씨에게 한번 해 주세요. 말 한 말씀. 고마워. 아니겠다. 뭐 해줄 말 없나요? 아, 네. 이번에 또 보기로 했었는데 부산 오면은 그때 와서 맛있는 거 먹자. 어, 네. 좋아요. 김한면님께서 7년 연애를 하고 결혼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서로에게 이런 점은 꼭 배우고 싶다. 서로의 본받고 싶은 점 한 가지씩만 알려주세요. 우리 일단 김문호 선수님께서 아내분에게. 뭐 제가 배울 거는 제일 큰 게 일단은 항상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어디 나가서도 이제 항상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엄청 밝고 항상 상냥하게 대해주는 게 저는 제가 그렇게 잘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런 걸 보고 좀 많이 배우고 싶은 게 있죠. 네. 자 그럼 우리 성민정 씨는? 저는 말 이쁘게 하는 거예요. 말투가 진짜 이뻐요. 약간 경상도 사람들이 좀 세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억양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식구들은 이제 얘기할 때 다 싸우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싸운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되게 부드러워요. 말투가. 근데 제가 좀 배워야 될 점이고 담고 싶은 점 중에 하나예요. 너무 좀 그래서 많이 고쳐주고 있더라고요. 저를. 진짜요? 많이 줄었어요.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아니면 부드럽게 얘기 안 하면은 잡아먹힐까봐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봐도 만약에 말을 세게 하면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실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같이 세게 나면 큰일 나요, 진짜. 뭐 그냥 하다가 아니, 나중에 가다 또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부산 내려가는 길에 부부싸움 하면 저희 안 돼요? 큰일 나요. 따로 나 따로 가요. 따로 가요? 네, 네. 아, 네. 왜요? 아, 또 스케줄이 네. 또 다른 스케줄이 또 있더라고요. 아, 저는 또 애기를 보러 가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애기 엄마네. 아 너무 좋아요. 방금 ASMR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알았어요. 김한 자 그리고 아 문자 고지 하나만 드릴게요. 오늘 특별하게 진행되는 부부 탐구 생활은 김문호 성민정 씨 부부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나 이렇게 해서 아내나 남편에게 점수 땄다 라고 하는 부부 관계 꿀팁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강 부부 두 분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의 이렇게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첫 만남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에는 네. 말하지 못할 건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되게 망설이시길래 아니, 먼저 얘기하라. 그러니까 말할 게 말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요. 맞아. 이번엔 들어봅시다. 우리 김문호 선수 목소리를 제가 방금 그러니까. 까먹었어요. 아니 제가 이제 프로팀이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오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할 때쯤에 잠깐 부산 휴가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그 지인들 그러니까 후배 친구가 이제 대학교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네. 같이 어떻게 뭐 가벼운 그쵸. 네, 가벼운 술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소개팅을 해주려고 만 이렇게 막 같이 모인 게 아니라 다 같이 있는 이제 네네네. 있는데 얘 부산에 아는 사람 없어 해가지고 번호를 그래가지고 번호만 알고 한 반 개월 그러니까 반년 6개월 정도를 연락은 안 했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맞은 거 아니었구나. 네네네.
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아 뭐 어. 아니 군인이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역을 하겠지만 이제 군대 휴가 나왔다 하면 사실 뒷말을 못 잇는 거 보니까 방송 사고일 아니, 것 같은데 최고의 그건데 왜 이제 전역하는 군인이 어. 최고인데? 에이 아니지 바로 다음 날 만나가지고 어. 데이트해야죠. 맞아, 맨날 보고. 어 맨날 보고. 자주 봐야 되는데. 또 저희 같은 밝은 사람들은요 바로 마음에 들어 그래 내일 데이트하자 바로예요. 6개월은 좀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 그쵸. 근데 그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지나가지고 오빠가 이제 자기 부산에 왔다고 밥을 먹자는 거예요. 어. 근데 솔직히 이거 약간 플러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도 막 약간 어 잘 지냈어. 말투도 부드럽잖아요. 뭐 잘 지냈어 뭐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플러팅이라 생각을 했는데 또 본인은 아니래요. 그냥 밥을 사줬. 아니 그거는 사랑한다 고백한 거지. 그러니까 만나서도 막 너 너무 잘 먹는다. 그래서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진짜 잘 먹어요. 아 근데 아 진짜 감탄이셨구나. 아 진짜 잘 먹어요. 저보다 잘 먹어요. 정말. 어, 네. 제가 먹는 것만큼은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많이 대식가이긴 했어요. 어 아니 경상도 여자에게 조금 그 놀라운 남자였겠네요. 아, 네, 약간 말투가 너무 부드러우니까 목소리랑, 네, 너무 오. 이제 경상도 남자랑 다른. 아, 아니 그러면 원래 네. 그러면은 우리 어, 김은호 선수님께서는 아내분을 네. 보고 첫눈에 빡 반하긴 했었어요. 6개월 아, 뒤에 연락한 거 보면. 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첫눈에 반하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아. 자존심. 아, 아니, 자존심. 진짜. 아니 이목구비랑은 너무 이뻤는데 어. 제가 원래. 얼굴이 하얀 여자를 이상형 제가 원래 까마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아 그때 제가 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랩 힙합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흑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막 태닝하고 레게 머리 그러니까 막 그 뽀글머리 네, 뽀글머리 그런 히피 뭐 이런 거 하고 그 새까맣게 이제 좀 태닝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별로 그냥 네 아 그랬을 수도 있... 지금이랑 이미지가 아예 반대였겠네요. 네, 네 많이 근데... 바뀐 거예요. 아~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또 태닝을 하면 또 날씬해 보여요.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네. 아니 그러면 연애를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사귀자고? 그건 어, 제가 먼저 네. 아 먼저 어 뭐라고 고백했어요? 네. 한마디만 들어봅시다. 똑같이 해봐 진짜. 아, 똑같이 어? 똑같이 오, 자 나 기억해 자 고백 갑니다. 아,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일단 빨리 기억 잡 하셔도 돼요. 내가 어 뭐 좋아하는데 우리 만나볼까? 아니 나는 근데 아 근데 기억이 잘 진짜 잘 안 나. 어 그럼 우리 아내분께서 직접 얘기해 주세요. 이게 더 부끄러운 거 알죠? 고 연하는 처음인데. 어 네 그렇게 했죠. 아 그리고 막 또. 자기 스킨십 되게 뭐 좋아한다 뭐 이래놓고 이거 SNS입니다. 어 제가 스킨십을 더 본인이 그 말한 게 민망하다고. 아, 애교가 많은 편이시구나. 어, 네. 어, 저 애교 많아요. 어. 좋아하는 사람한테. 애들이 이제 뭐냐 민정이가 이제 뽀뽀하려고 그러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아, 너무 많이 하니까 계속 이제 물고 빨고 귀신, 하니까. 뽀뽀 귀신이라고. 아, 엄마는 뽀뽀 귀신이야. 네. 뭐 이렇게 물고 빨죠. 남편분이랑도 뽀뽀는 해요 아직도? 어, 네. 근데 좀 횟수가 많이 줄었죠. 약간 애기한테 옮겨진 것 같아요. 저의 그런 스킨십이 이렇게 오빠가 애로 인해서 벗어났어요. 어, 아니 근데 제가 라디오 하면서 그런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남편분이 되려 아이를 질투한다. 제가요? 네. 어, 오히려 고마운 건가? 전 거기서 해방됐다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니 어느 정도길래 아니 아이를 질투한 게 아니라 해방이 됐어?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핸드폰을 못 봤어요.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고 TV도 못 보고 제가 뭐 TV 뭐 핸드폰 역할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TV는 제가 보고 싶으면 봐야 되는데 계속 가리는구나 시야를. 네. 아, 뭐, 아니 TV를 껐어요 그냥. 아 시야를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TV를 꺼요. 네. 보통이 아니긴 하네요. 아, 너무 좋으니까 연애할 때는 그냥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 부럽다. 그랬었죠. 연애를 그렇게 했죠. 아니 그럼 또 헤붓 커플이라고 그 뭔지 알아요? 헤붓. 네. 헤어졌다 붙었다 반복. 헤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헤어진 이야기는요. 저희가 4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4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짝짝이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샵103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부부는 이렇게 점수 딴다? 부부관계 꿀팁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 무료입니다. 저희는 다시 4부로 헤어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부부탐구 생활 제1탄 김문호 선수, 성민정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이어서 말해주기로 했던 헤어졌던 이야기. 왜 헤어졌나요? 일단 뭐 헤어진 게 좀 여러 번 돼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이별. 마지막에 헤어졌던 그때가 제일. 아, 그때 좀 길게 헤어졌었는데, 그때 제가 그 최현우 오빠 마술사 그런 이제 그 마술 조수 이걸 했어요. 미녀. 제가 말하기가 좀 제 스스로 막 미녀 이런 거 미녀 조수 역할로 네. 이렇게 마술 쇼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공연이잖아요. 이제 그 저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무대 섰다는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게 하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막 저는 이제 무대 서는 직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뮤지컬 오디션도 이제 보러 다닐 거고 이제 계속 막 뭔가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겠다 하니까 아니 그런 걸 왜 해? 약간 오빠는 이제 그런 저랑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그런 직업보단 좀 그래도 내 옆에 있는 그런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냥 그게 좀 좋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쵸. 너무 꿈을 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별을 했구나. 그 꿈이 네. 약간 달랐구나. 원하는 방향이. 네.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걸 이어서 여쭤보자면 네. 원래 꿈이 연예인이었나요? 아, 저는 진짜 지금 저희 아들 나이 그 정말 아기 때부터 말을 틀 때부터 거의 뭐 노래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기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정말. 트로트 가수 준비도 했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잠시 이제 이렇게 작곡가님을 만나서 이제 곡을 이제 받았었는데 네. 그 몇 개월 연습하던 도중에 그 뭐 어차피 좀 솔직히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은 현재 좋은 사람한테 갔고 곡이 나왔고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무렵 시우를 임신을 했어가지고 근데 지금 뭐 잘 풀렸으면 된 거죠. 네. 혹시 트로트 자신 있는 거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작곡가님이 너는 노래를 좀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사실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한 소절을 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너무 잘하시는데요? 저 진짜 소름. 지금 저희 제작진분들 다 눈이. 아, 근데 성민정 씨가 그걸 잘하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성민정 씨가 그걸 잘해. 아, 저 되게 못하는데 약간 본인을 낮춘 다음에 더 잘해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네. 아니요, 정말 쑥스러워요. 진짜요? 아니 미스터로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 정도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근데 뭐든 한번 뭐 신랑만 오케이 해주면. 진짜요? 저는 오케이. 뭐든 하고 싶어요. 오, 아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그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네, 뭐 뭐든 정말 네, 하고 싶어요. 앞으로 방송의 계획은 또 있어요? 불러줘야 뭘 뭐든 네 뭐 그러면은 네. 우리 김문호 선수님께서는 뭐든 네. 응원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은? 아, 당연하죠. 네. 아, 예전이랑 지금 좀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정말. 그 끼를 보신 거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 옛날에 이제 오빠 프로 야구 선수 시절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안 좋은 그런 여론?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면 요즘은 이렇게 응원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빠도 바뀐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어쩌면은 우리 김문호 선수님보다도 잘 풀리면 더 떼돈을 벌 수 있는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또 우리 1052님께서 혹시 두 분 출연하고 싶은 예능이 있나요? 저는 진짜 있다. 저는 슈도를 아니 왜냐면 너무 이제 너무 그렇죠. 근데 왜냐면 오빠가 애 둘을 정말
정말 슈퍼맨처럼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몇 방 며칠을 혼자서 애 둘을. 아, 그러니까 육아를 남편한테 온전히 맡겨버리고 싶다. 네, 살림 그게 살림 약간 애 밥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본인이 경험을 해봐라.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옛날부터 아, 저런 프로그램에 오빠가 한번 나갔어야 되는데 맨날. 아니 그러면 혹시 육아를 많이 안 도와주시나요?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요리를 막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애들이 엄청 좀 노는 걸 신경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 평상시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에 뭐 민정이가 집에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고 오고. 왜 눈이 또 커져? 아니 아까 광고 나갈 때 입 꽉 깨물면서 카메라 나오니까 말 실수하지 말고 잘해라라고 우리 김문호 선수님에게. 네, 저희는 비밀 저는 다 얘기해요. 괜찮아요. 아니 그 모습이 되게 귀여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머리 아파요 지금. 머리. 아니 오빠가 아니, 네. 네. 오빠가 진짜 육아를 잘해요. 솔직히 진짜 잘 놀아주고 저보다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애들한테 막 아들 둘을 막 놀아주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웃겨주는 건 잘해도 제가 이제 애들 얘들아 서봐 엄마 막 이런 거 막 뭐 성대모사하고 막 구연동화하고 이런 건 잘해요. 근데 오빠가 그 이외의 거를 너무 잘해요. 육아는 오. 네, 육아는 네. 약간 제가 엄마가 됐을 때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나 서준맘 할 때 진짜 네. 너무 동질감이 들어가지고 부산 서준맘이에요. 진짜 저 진짜 이렇게 나 보는데 사직동 서준맘 이거 완전 난데 약간 보면서 약간 소름 돋았어요. 보면서 동네에 밝으신 분들은 다 별명이 서준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동탄에 촬영을 갔는데 이런 사람들은 죄다 하는 말이 제발 내 사주마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저도, 느낌이죠. 또 3889님께서 이거 궁금하다. 두 분 혹시 결혼 결심하게 됐던 계기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리 김문호 선수님께서 제일 큰 계기는 제가 이제 선수 시절 때 이제 큰 부상 당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거의 이제 침대에서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민정이가 이제 거의 매일 같이 와가지고 병수발 들어줬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의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 근데 이 여자는 정말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애 때? 네. 우와. 아니 그럼 반대로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았어요. 솔직히 오래 연애를 했고 제 20대를 거의 다 보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난 진짜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근데 만약에 오빠랑 헤어지면 난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빠는 일단 말투나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멘탈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대단한 멘탈을 가졌고 단단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되게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되게 여리고 정말 여리고 눈물도 많고 그런데 제 멘탈을 잡아주는 저의 그런 그거는 정신적인 지주인 거죠. 와. 저를 잡아주고 있어요. 사실은 더 세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진짜. 근데 제가 잠깐 뭐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만 봐도 굉장히 뚝심 있어 보이시고 맞아요. 굉장히 줏대 있고 맞아요, 맞아요. 듬직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보는 그대로네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 생활도 하고 이제 운동을 그렇게 한 우물만 이렇게 판 장인 그렇게 그런 성격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선수로서 또 이름을 이렇게 날리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진짜. 이름을 그렇게 많이 날리진 못했어요. 그래도 전 국민이 거의 뭐 다 알고 있는데 김문호 선수는 요즘 또 최강야구로 네.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작년 시즌에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씨, KBO 최다 안타 박용택 선수를 제치고 타율상과 도루상을 받으셨어요. 네. 그때 기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일단은 어떻게 보면 그런 형들과 같이 경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영광이었고 또 수상했다는 것 자체가 또 너무너무 가문의 영광이죠. 네. 그래서 뭐 대호 형이랑도 되게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같은 팀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었는데 대호 형 이제 많이 놀려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네. 올해는 뭐 아직 결정나지 않았지만 올해 또 하게 되면 니는 무조건 잡는다 이렇게. 선수 이렇게 근데 또 자존심 싸움이기도 할 텐데 워낙 친하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네 뭐 워낙 대호 형이 또 말장난도 잘하고.
또 부산 특유의 그런 게 있어요. 오. 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성민정 씨도 최강야구 골든글러브에서 사실상 벌써부터 눈빛으로 네 얼른 읽어주세요. 눈빛으로 지금 저를 보는데 사실상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수상을 뭐 할 줄 알았는지 드레스까지 장만하셨다고 기분 어땠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날 오빠가 이제 얘기를 촬영을 다 끝나고도 저한테 얘기를 안 했고 그냥 정말 나중에 상이 와서 알았거든요. 알려줬거든요. 전 늦게 알았어요. 촬영은 이제 미리 하잖아요. 근데 나 내 상이 있다고? 저는 이제 놀랬죠. 일단 장 PD님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크게 해 괜찮아. 사랑합니다로 그렇게 작게 하면 약간 좀 이상해져요. 은밀하게 사랑합니다 막 이거를. 아 진짜 감사하죠. 네. 너무 영광이었어요. 제가 최강야구 야구도 잘 모르고 뭐 저는 야구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민정 씨의 인지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자랑 하나만 해주세요. 뭐 시장 갔는데 다 알아봤다, 막 서비스로 더 줬다, 막 이런 것처럼. 네, 서비스로 진짜 뭐 조금 더 챙겨 주셨다 이런 거를 좀 받아봤어요. 와 진짜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모르세요 저를. 아니요, 근데 그건 아니고 웃긴 게 얼마 전에 아울렛에 갔다 왔는데. 저를 보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고 민정이를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보고 나서 그다음 저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다니실 때도 네. 좀 밝게 입으실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이렇게 좀 어제 저녁에 엄청 옷을 여러 번 갈아입은 거거든요. 진짜요? 네. 저희 라디오를 위해서 또 네. 아니 제가 밝은 옷이 사실 잘 없어요. 제가 살이 이제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밝은 옷을 사본 적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알죠? 뚱뚱하고 이러면 항상 어두운 옷을 입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밝은 옷이 잘 없어서 밝은 옷 몇 개만 꺼내가지고 어떤 게 이제 좀 밝을까? 이런, 그래가지고 좀 화사한 노랑노랑 헬로 일단 입어봤습니다. 우리 이소정님께서 성민정 씨가 김문호 선수를 찐사랑한다고 느꼈던 게 은퇴식을 따로 준비하면서 김문호 씨가 나온 기사를 일일이 다 스크랩했다고 들었어요. 김문호 선수는 그 이벤트 받고 어땠나?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표현을 잘 못해요. 네,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그냥 그런데 속으로 너무 이제 고맙죠. 이제 속으로 이제 뭉클하고 되게 이렇게 저 몰래 준비했던 것 자체가 또 그랬었는데 앞에서 이제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냥 고마워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속으로는 너무 너무 고맙죠. 근데 그런 고마워 한마디에도 그 진심을 다 아시는 거죠 이제? 뭐 이제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알죠. 아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표현이 이제 좀 서툴고 이런 걸 이제 너무 연애 때부터 그게 좀 연애 때는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게 남자친구가. 근데 이제 뭐 익숙하니까 알아요. 근데 처음부터 요란스러우면 평생 요란스러워야 되니까 그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러네요. 옛날에는 막 방방 뛰더니 왜 맞네. 그래서 오히려 한결 같은 거예요. 맞아요. 오빠는 항상 한결 같아요. 대신 항상 옆에 있고 다 들어주고. 57 네 이수진님께서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리마인드 웨딩처럼 컨셉 사진을 찍고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혼처럼 살 수 있는 건지 비법 좀 진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전 진짜 지금 연애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네. 지금 신혼처럼 살 수 있는 이거 좀 오해가 있는 게요.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오빠가 진짜 표현을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준비해서 뭔가 감동을 막 해준다 막 이벤트 이런 거를 전혀 받아본 적 없고 그러니까 제가 다 했어요. 전 또 그런 걸 해주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내가 서운하겠다 싶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우리 오빠 어차피 막 제가 바랄 거 아니에요. 괜히 이번에는 뭐 괜히 바라다가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냥 그럴 바에 그냥 우리 깔끔하게 그리고 돈도 드리지 말자고. 그래서 최대한 그냥 셀프 사진관 이런 거 가서 그리고 저는 로망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 왜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똑같은 옷 입고 10년, 20년 이렇게 맞아요. 지나가는 과정을 늙어가는 과정을 보려고 똑같은 옷을 입고 매년 찍자 이제 그렇게 된 게 매년 우리는 돈 크게 드리지 말고 이렇게 서로 그냥 사진 찍고 그 스크랩북에 서로 편지를 써주자 네, 이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막 신혼 같아서 뭐 그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 이상하게 매년 하시니까 욕심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제 쌓아놨던 6년째니까 6개 그런 사진과 그리고 서로한테 주고받은 편지 이걸 매년 보면서 다짐하죠. 그래 올해도 더 열심히 살자. 행복하게 살자.
홍미정님께서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싸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싸우고 나서 화해는 어떻게 하시나요? 손을 먼저 누가 손을 내밀어요? 아, 뭐 눈빛이 네. 오갔는데 약간 살짝 욕이 들렸던 것 같거든요. 눈빛에서 들으셨어요? 제가 듣고야 말았어요. 아니면은 진짜 궁금한 게 가장 네. 많이 싸우는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사소하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이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저의 잔소리. 그래서 잔소리는 이제 오빠의 생활 그런 거 있잖아요. 패턴? 좀 이거 좀 넣어놔. 오빠. 오빠 이거 좀 하지 마. 아 이거 오빠 뭐 이제 탄산 좀 그만 마셔. 뭐 이런 정말 늘 그냥 정말 별거 아닌 거. 네. 근데 그게 말이 이쁘게 하면 되는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두세 번 넘어가면 맞아요. 탄산 맞아요. 먹지 마. 이게 아니라 탄산 먹지 말라니까. 제가 그런 맞아요. 엄마 연기하면서 되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다투는 그냥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막 진지하게 막 싸우다기보단 그런 거는 그냥 늘 인정아 너 진짜 말투 좀 이러면은 그래 그럼 그렇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가 안 나오게 해봐 뭐 이런 서로 이제 그런 근데 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건긴 한데 이 말투 자체 억양 자체가 세다 보니까 제가 오해하는 경향이 엄청 많았어요. 그럴 네. 수 있겠다. 저 우리 아까 문자 고지했잖아요. 짝짝이 분들의 사랑받는 노하우 우리 네. 하나씩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내가 아내에게 남편 혹은 남편에게 점수를 땄다 하는 거 우리 백영미 씨가 네. 네, 저희 부부는 주말에 서로 눈에 안 띄기로 했어요. 애들은 각자 친구들 만나러 나가거나 학원 가거나 집에 없으니까 밥도 각자 알아서 먹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랬더니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서로 무관심해지는 건 너무 좋아요. 이거 어떤 방법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약간 룸메들이랑 전 많이 했었거든요. 빨래도 각자, 수건도 각자, 모든 것 각자. 자주 싸우면은 너무 맞아, 좋은 맞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66님. 네. 이 남자가 앞집 남자려니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오랫동안 해로하는 비결이지요. 앞집 남자려니 해본 적 있나요? 아 이거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밖에 나가면 남의 남자라 생각하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생각이 그게 되나요? 저는 그게 아직은 안 돼요. 그렇죠. 네. 앞집 남자라고 생각하고 탄산 먹는 거 바라볼 수 없잖아. 안 돼요, 안 내 남자가 나 결국 그러니까요. 저는 안 돼요. 자 우리 그 다음 박상우님께서 같이 쇼핑을 갔는데 아내가 가방을 두 개 들고 뭐가 이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가 이뻐? 라고 대답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분이 존재하나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 아니 이게 어떻게 아니 이런 거 보고 배우시는 거 없어요? 전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걸 보고 느꼈어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근데 또 여자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뻐 이게 예쁘대. 너가 더 이뻐 이러면은 시간도 없어. 빨리 시간 없어. 자기야 빨리 약간 그런 말이야. 둘 다 하지 말라고. 안 사준다 소리야? 지금 둘 다 안 사준다 소리야? 어머 그러네. 지금 이게 이뻐 이거 이뻐는 이거 사줄 거야 이거 사줄 거야인데. 그래서 저희 진짜 너무 이게 저희가 짝짝이 분들 저희가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니까 점점 현실로 근데 저희가 어떤 문자가 하나 왔거든요. 네. 그 김문호 선수가 네네. 제주 출신이라서 네네네. 이게 사투리로 보낸 건지 직접 한번 5785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제주 사투리로. 문호야 나 승환 형인데 문자 보내면 봐점신가? 두 가시가 방송 나오는 것보다 막 지꺼점쩌. 어? 지긴긴 모임 화이팅. 건하고 3월 회비도 입금해볼라잉. 네. 이게 진짜 죄송한데 네. 이게 한국말이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 아는 친한 선배인데. 네 일단 네. 자 문호야 나 승환 형인데 문자 보내 민 봐점신가? 문자를 보내면은 볼 수 있니? 네. 두 가시가 방송 나오는 거 보난 막 지꺼점쩌. 네. 너랑 민정이가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더 기쁘다. 지김김 모임 화이팅. 네, 이건 저희 모임 있어요. 네. 공하고 3월 회비도 입금해볼라이. 공하고? 그리고 3월 회비도 입금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내 이름이 어딨어? 아니 두 가시라요. 두 가시. 두 가시가 뭐야? 두 시.
아니야. 아, 나도 두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머,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어 잠시만요.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네. 광고 들을 시간이에요. 이제 거의 끝났다는 소리인데 일단 저희 광고 듣고 셋이 다 같이 돌아올게요. 네. 아 시간이 얼마나 부족하면은 앤디 인사도 안 했는데 노래부터 바로 나와버려요. 자 오늘 어땠는지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습니다. 네, 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정말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 재밌는 얘기 들고 오겠습니다. 네. 박은영님께서 김문호 네. 선수 한 시간 만에 지쳐 보이시는 듯요. 아. 혹시 야구보다 지금 더 힘드신가요? 네 맞다고 합니다. 긴 한숨이 대답을 해줬고요. 네, 눈치 저희는 또 빠르니까. 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끝곡 안예은의 문어의 꿈 듣고 아 이게 김문호 선수님의 응원가예요. 네, 맞죠? 맞아요. 되게 네네네. 익숙한 노래겠네요. 네 맞아요. 이 노래를 듣고요. 또 저희도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배워 한번 네. 원고 세 장 날렸거든요. 아, 못했어요. 네. 다음에 또 보기로 약속하고요.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아 그리고 내일도 쌤들이랑 같이 수다 떨러 와주실 거죠? 그럼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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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